세탁물 체크에 나선 장인호 명인. 이번 옷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래. 따구에도 심하게 피해본 세탁물들. 이게 세탁이 가능한가요? 그을음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피해본 거라서 이거는 뭐 보온율이 조금 저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수세탁 통해 갖고 착용 가능한 상태로 얼른 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지금. 아무리 명인의 특수 세제를 쓴다고 해도 이 정도는 보온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세제 배합 작업을 시작하는데. 아니 명인 지금 뭘 넣는 건가요? 아탄산 나트륨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바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배합한 세제를 삶이 그을음이 심한 부분을 솔로 문질러 주는데요. 아무리 문질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을음 자국. 하지만 파지 세탁 전문가 앞에 포기란 있을 수 없겠죠. 솔로 문지른 부분에 스팀기를 쐬준 후 다시 한번 소를 이용해 문질러 주는데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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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눈에 띄게 희미해진 그을음 자국이. 여기 1차적으로 작업한 건데 그래도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2차 작업, 3차 작업 한 번 더 하면 깨끗하게 나갈 겁니다. 뭐 잠깐 이렇게 세제가 먹을 수 있게끔 여기다가 한 10분 정도 냅뒀다가 2차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을음이 심한 원피스 차례. 마원단의 원피스에 특수 세제를 말라준 뒤 이 시작하는데요. 이 작업은 섬유 사이의 오점을 분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화재 발생하면 냄새나 그을음들이 섬유 속에 박히기 전에 신속하게 작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화재 발생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그 화재 전문 그 세탁 업체 의뢰하셔가지고 조치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피스 역시 스팀 작업 후 솔로 살살 문질러 주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을음이 빠진 옷을 고온의 물에 담가 때를 빼줍니다. 이때 온도를 신중하게 체크하는 장인호 명인. 한 40도나 5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작업하는 게 옷 손상도 제일 덜하고 그리고 세척력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40도에서 50도 사이 최적의 온도에서 조금씩 때가 빠지기 시작하고 마무리로 헹굼과 탈수 과정을 거치면 그을음 세탁 완료. 어느 정도 복구됐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와우 언빌리버블. 아까 그 그을음 가득한 재킷 맞나요? 생각지도 못할 만큼 깨끗해진 재킷. 여기에 역시 황골 탈피한 원피스까지. 이 정도면 그냥 새 옷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역시 화재 세탁 명인다운 모습입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옷이긴 하지만 이게 또 고객분들한테는 다 소중한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옷처럼 관리하려고 이렇게 일일이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을음 세탁물들.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그을음이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인데요. 소재, 종류 상관없이 황골탈피한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